피의 거짓은 트레일러 영상부터 기대를 모았던 화제작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플레이해본 유저들의 평가도 상당히 좋았던 만큼이나 저 또한 언제 해볼 수 있나 생각되고 있던 작품이었는데요. 그런 피의 거짓이 팀에서 데모로 직접 플레이해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걸 참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피의 거짓 데모 버전을 직접 플레이해보고 데모 버전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피의 거짓은 스팀펑크 세계관의 자동인형인 피노키오가 되어 폭주 중인 다른 자동인형을 막는 여정을 다룬 게임으로 흔히 소울라이크라고 불리는 장르입니다. 저는 소울라이크 장르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악명을 익히 들었지만 초반은 상당히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공격밖에 없는 인형들이 전부였지만 뒤로 갈수록 잡몹조차 두세 개의 패턴과 페링 휘필을 시전하여 플레이어를 괴롭히기 일쑤였고 어떤 지역에서는 불리한 지형으로 만들어 놓고서 전투를 벌이게 만드니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플레이를 하면서 점차 컨트롤,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깔아둔 여러 기미를 가진 잡몹들은 보스전을 위한 빌드업이구나 라는 것은 말이죠. 물론 기초 훈련 수준밖에 안 되는 몬스터들이라 보스전 때 수십 번 도전하며 플레이했습니다. 첫 보스전은 내가 과연 클리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게임에서는 그런 막막한 유저들을 위해서 준비한 요소들이 있는데 죽고 부활하면 보스를 만나는 길에 잡몹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잡으면서 돈도 벌면서 그 돈으로 자신의 부족한 스탯을 올리거나 보스 근처 상인에게 아이템을 사거나 챕터 마지막 보스 한정으로 도우미를 부를 수 있어서 초심자들에게 최소한의 극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난이도가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요. 이 게임의 가장 큰 축인 전투에서는 부르기 회피가 있다는 걸 보고 적들의 공격을 피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회피를 주거라 하면서 방어적인 스타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스전은 회피로 어떻게든 클리어가 가능하여 이렇게 피하면서 싸우면 다 이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때쯤 마지막 보스에 도달하고서 이런 방식으로는 클리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을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게임의 전투 시스템인 퓨리 어택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퓨리 어택은 몬스터들이 사용하는 빨간 오라로 덮인 공격으로 회피 패리로 막을 수 없고 오로지 저스트 패리로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공격인데요. 이전 보스까지만 해도 회피로 피할 시간이 충분했던 반면에 데모 마지막 보스는 피할 시간과 딜 누적 타이밍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거기다 보스는 일정 피해를 받지 않고 있으면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회복하는 기능이 존재하여 마치 저에게 맞섰어! 도망가지마! 라고 외치는 듯한 개발사의 의지가 담긴 보스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죽어라 적의 공격을 맞춰 저스트 패리하는 것에 집중하여 플레이를 하게 되었고 이 결과 아 피하는 것보다 패리로 맞고 때리는 게 훨씬 이득이구나 라는 늦은 깨달음과 2시간의 사태 끝에 겨우 클리어에 성공했는데요. 이 과정이 가장 어려운 편이긴 했지만 단순히 피하면서 깎아내리는 것보다 패리로 막아내는 뽕맛이나 공격하는 타이밍의 이득 등 후기에 플레이한 제 자신이 초라해질 정도로 이 게임의 참재미를 알려준 부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만약 퓨리 어택이란 요소가 없었다면 회피의 무적 요소만 활용하여 초기에 저처럼 방어적으로 깎아내면서 일부 유저들에게는 상당히 느린 템포의 게임이 될 뻔했지만 반드시 더스트 패리로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 등장하는 부분과 보스의 체력바가 천천히 차는 부분 때문에 방어적인 플레이에서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이 덕분에 전투의 재미를 맛깔나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보스들의 1페이스와 2페이스는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닌 강화되는 형태라서 1페이스에 예행 연습을 시키고 2페이스에서 본격적인 전투를 하게끔 적절한 밸런스를 잡았다고 느껴졌으며 보스의 체력도 때리는 타이밍이 한정적일 뿐이지 생각 이외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매번 도전할 때마다 아 조금만 때리면 클리어할 것 같은데 이 패턴에서 타이밍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같은 도전심을 자극해줬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무기에서도 손잡이와 칼날이 따로 분리 조합이 가능한데 이 조합에 따라 공격 모션 스킬이 달라지니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커스터하는 재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 게임에 대해 한마디로 평가를 내려보자면 9월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게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첫 소울라이크 게임으로서 느낌은 분명히 어려운 게임은 맞으나 씹으면 씹을수록 깊이 우러나오는 전투의 맛이 느껴지는 게임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데모 버전에서는 소름밖에 풀리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형인 피노키오의 선택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궁극점을 자아냈던 이 게임. 조작감, 배경, 분위기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장르를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9월의 정식 버전을 기대해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어즈의 의삼이었습니다.